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티베트 불교를 찾아서 오늘 3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그 갤륵파 5대 사원 중에 하나인 이제 노블랑카 사원, 동티베트에 있는 사원이고, 여기는 이제 인도의 망명 그 사라나트에 가면은 노경원이죠. 거기 가면은 티베트 그 중앙 그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총장님을 했던 분이고, 참아고도를 영상으로 봤던 분들은 정말 감명 깊었을 것입니다. 티베트는 지역이 워낙 높고 높아서 지역마다 특색 있고 문화와 전통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종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아주 옛날에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 언어도 다소 지방 방언이 심하지만 어족 또한 같은 뿌리였음은 자명합니다. 티베트어와 중국어도 수만 년 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면 뭐 같은 뿌리라서 학술적으로는 이제 신호 티베트, 시베트, 신호 티베트라고 그러죠. 신호란 중국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또 티베트하고 버마어는 신호 티베트보다 더 가까운 어족이죠. 크게 보면은 티베트, 중국이 같은 언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가까운 곳은 티베트 버마가 어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참아고도는 비단길보다 앞선 오래된 무역로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중국 윈난성, 스촨성에서 시작해서 티베트, 인도, 파키스탄 등지를 거쳐 비단길로 이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방이라고 불린 그 상인들이 말과 야크를 이용해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서로 사고 팔기 위해 지나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말과 차만 교환한 것이 아니라 동서문화의 교류도 이제 활발하였습니다. 전성기는 유럽까지 연결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해발고도 4,000m가 넘는 험준하고 가파른 길이지만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길로 유명합니다. 참아고도는 크게 8개의 노선이 있죠. 참아고도는 마방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은 윈난성, 운남성, 시방반나, 시방반나 징웅이라고, 징웅, 그 다음에 스마오, 다리, 리짱, 상그릴라, 더친,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네팔, 인도 노선과, 그 다음에 또 스촨성에서는 야안, 다두허, 캉딩, 깐즈, 더거, 티베트, 네팔, 인도로 이어지는 이제 노선이 또 있고, 몇 개 이제 노선이 있는데, 저는 리짱에서 상그릴라로 이제 향했죠. 따오청과 야딩 풍경구는 입을 다물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리짱 고성에서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상그릴라로 향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이제 해프닝이 자주 발생하죠. 리짱에서 묵었던 유스호스텔에서 뜻하지 않게 아는 소설가를 만났어요. 거기도 그 사람도 깜짝 놀랐고 나도 놀랐고, 그는 미얀마에서 입바사나 명상을 수련 중이었는데 1년쯤 하다 보니 지루했던지 인난성이 이곳저곳을 이제 돌다가 리짱에서 나와 마주쳤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인들도 남녀노소 뭐 불문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해외여행, 그것도 배낭여행은 이제 꿈도 못 꿀 때가 있었죠. 제가 80년대 태국에서 비구가 되어가지고 스리랑카, 인도를 거쳐서 이제 프랑스를 경유해서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나는 이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은 물론 스리랑카, 인도에는 서구 사람들의 배낭여행이 폼을 이루고 있고, 인도 같은 곳에서는 이제 서구인들과 함께 일본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그리고 한국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영국의 불자들은 세계 불교를 빠삭하게 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도 막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본토나 동티베트에 대한 정보보다는 달라이라마에 대한 신비한 그리고 존경심 가득한 호기심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 그 티베트 자체보다는 달라이라마라는 어떤 그 인물의 이제 그 아주 팬덤, 말하자면 아주 찐팬이 이제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행이나 이처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견문각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다시 이제 샹그릴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티베트는 지금 중국의 윈난성, 수찬성, 칭하이성과 간스성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캄이라고, 티베트 그 이제 캄 지방이 전부 중국으로 이제 윈난성, 뭐 수찬성, 칭하이성, 간스성으로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랜 세월 동안 티베트 동쪽 지방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리시켜버렸지, 이렇게 이쪽저쪽 그냥. 리짱을 벗어나자마자 설산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티베트인들의 마을이 나타났는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중국인들 속에서 독특한 문화와 풍습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 리짱에서 샹그릴라로 향하는데, 큰 거계를 넘어가니 호도엽이란 계곡이 나타나고, 아마도 그 뜻으로 보건대, 호랑이가 건너뛰었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은 중국인들과 함께 동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티베트인들의 마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인들은 되게 고지대에 살거든요. 그걸 보면 티베트 고원이 쭉 보면 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그 산맥이 이제 뻗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통 뭐 2000m, 3000m, 뭐 1000몇백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산을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인들이 중국 깊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성, 뭐 운남성, 청해성, 그다음에 감숙성.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에 한족들은 고지대에 안 살거든요. 이 호도엽은 차마고도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옛날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대개 티베트인들은 고원에 살다 보니 산과 초원과 약과 친숙한데, 샹그릴라로 가는 길은 설산을 끼고 계곡과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해발 수천 미터 고개를 넘어갈 때는 그야말로 오금이 절었습니다. 동티베트 여행의 백미는 이제 바로 이런 맛에 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뭐 필설로서 참 표현하기 어려운 절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리더니 큰 고개를 지나자 고지대의 초원이 나타나면서, 또 이제 고지대도 그 초원이 있거든요. 샹그릴라가 서서히 시야에 다가왔습니다. 샹그릴라에 대한 환상적인 그리고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에 오듯이 정말 가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비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었습니다. 막대히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과 구름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비 선악마저도 여기선 불필요한 단어가 되고, 상대 유무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한, 너다 나다 뭐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뭐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여기는 뭐 평화가 필요 없는, 평화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스러운 자연 그대로의 무릉도원 같은 세계였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롭고 함상적으로 이제 묘사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한번 가봄으로써 동티베트의 진가를 알 수 있으리란 말밖에 이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샹그릴라 타운에 들어서니 정말 티베트 마을다운 이제 기분이 들었고, 중국인들도 어느덧 제법 많이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는 조짐이 보였는데, 한국 식당과 게스트하우스가 있을 정도였고, 내가 갈 때는 마침 수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샤워를 뭐 할 수 없을 정도였고,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해서 뭐 씻을 필요가 없더라고. 사실 뭐 세수를 안 해도,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 안 씻어도 깨끗해. 어떻게 공기가 좋은지. 샹그릴라의 진면목을 이제 소개해보, 이곳 샹그릴라에는 동티베트에서 제법 큰 티베트 사원이 있는데, 보니까 라마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작은 포탈라궁, 라싸에 있는 포탈라궁으로 비슷하게 생겼어. 송찬 림사 이름이, 절 이름이. 매우 큰 라마 사원입니다. 티베트 말로는 간덴 숨첼링 곰파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간덴은 갤룩바를 이제 상징하거든요. 간덴은. 그리고 곰파는 이제 절이란 뜻이에요. 절. 갤룩바 최초의 사원이 바로 이 간덴 곰파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 사원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동티베트와 중국 윈난성으로 진출하는 베이스 캠프 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에서 티베트로 직접 전파되었고, 그렇죠? 티베트 불교는 인도에서 이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한국 불교는 뭐 인도에서 저 중앙아시아 또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돌았잖아요. 그래서 5세기부터 간헐적으로 전해지던 불교는 송첸 깐뽀왕 때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었죠.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티베트 문자를 만들었어요. 한편 중국에서도 중국식 대승불교가 전해지기도 했지만 중국식 대승불교가 티베트로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인도에서 7세기에 이제 전해졌고 중국 불교는 벌써 당나라 때면은 한 600년이 되었거든요. 후한 명제 때 기원후 한 30년경에 이제 그 불교가 처음으로 그 낙양에 이제 전해졌는데 벌써 한 6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중국식 불교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거예요. 대승불교가. 그게 이제 티베트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결국에는 인도에 산스크리트 불교가 전파되어 7세기, 오늘날의 티베트 불교가 이제 됐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이제 나중에 뭐, 처음에 좀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인도 불교, 인도 후기 대승 불교, 불교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고. 특히 날란다 불교 대학. 그때는 전성기를 이룰 때거든요. 그때 그 대학생들이 티베트에 와서 인도 후기 대승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도에서 불교가 한 천년 역사가 있죠. 그때의 불교가 티베트로 전해진 거예요. 우리 동아시아 불교는 이제 그 없죠, 그게. 그런데 티베트는 인도 불교 한 천년 된 그 인도 불교 역사 후기 대승 불교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고 또 티베트는 몽골의 티베트식 불교를 전파했고. 부탄, 시킴, 라닥 등 히말라야권의 티베트 불교가 이제 전파되어 있고 시베리아의 브랴트 공화국과 이르쿠츠크에도 티베트식 밀교가 이제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그릴라와 티베트 사원. 티베트 불교는 정말 무궁무진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천 미터 고온의 티베트 땅에 불교가 들어가면 쉽게 흘려버리지 않고 더욱 발전 심화된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성직자들인 라마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나는 티베트 불교를 이제 인도에서 처음 만났는데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훈습된 저로서는 티베트 불교가 매우 생소한 경험을 했죠.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티베트 불교를 다시 이제 복귀해 보면은 뭔가 일관된 그 티베트 불교 라마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런 부지런함은 티베트 보살불교, 보디사트바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한 게 아닌가. 그 후 티베트 불교 전통을 이제 몽골 불교에서도 접했고, 항상 보면 염주 굴리면서 엄마의 주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여튼 부지런해요. 그분들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바지라야나, 금강승이라고 그러지, 바지라야나는. 전통이지만 몽골 불교는 티베트 불교가 또 다른 문화 전통과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접한 중국 불교 그리고 그 배후에 숨어 있던 중앙 티베트 불교 그리고 중국 동부 지역에 활양된 동티베트 불교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느끼고 배우게 되는데 정말 티베트 불교는 이 중국 동부가 중국 서부가 되겠지 이제 서부 티베트에서 보면 동부가 되고 예. 동티베트 불교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데 정말 티베트 불교는 단순하다거나 간단한 불교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샹그릴라는 행정구역으로는 윈난성에 속해요. 운남성에 이제 원래는 티베트 캄 지방에 속하죠. 근대에 이르러서 중국의 윈난성에 이제 편입되어 가지고 한자로는 향경 리랄이라고 그래요. 향경 리랄. 상그릴라를 갖다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정도 적도는 디칭, 티베트족 자치주로 이제 통합니다. 티베트족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한족은 16%, 나머지는 뭐 소수민족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글리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는 중넨이라고 이제 있고, 2001년 상그릴라 현으로 바뀌고 2014년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는 티베트족과 사촌지간이 강족의 건주죠. 강족. 티베트 왕조는 이 지역에 도독을 설치했고 1293년에는 원나라가 직할로 통치해서 청나라 때까지 이제 이어졌죠.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1913년에 중전현이 설치되었고, 또 1957년은 자치중 하나로 이제 개편되고, 이 지역이 왜 유명하게 됐냐면은 영국 출신 미국 거주 제임스 힐턴이라는 작가가 1933년에 발표한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 Lost Horizon 때문입니다. 그는 이 소설 속에서 샹그릴라는 티베트의 산맥 속에 있는 라마교 사원 공동체로 신비스러운 가공의 유토피아로 이제 그려졌기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2001년 12월 17일에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그려져 있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이상황이죠. 샹그릴라 자용의 현재의 명칭으로 이제 개편되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여간 샹그릴라가 뜨게 된 계기는 이 소설이 이제 한몫을 했고, 1937년 영화로도 이제 제작이 되었고, 미국에서 히트작이 되었죠. 샹그릴라는 더더욱 신비한 이상향으로 사람들의 내리 속에 이제 각인되었습니다. 1942년 미국의 프랭클린 디어도스인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통령 휴양지를 샹그릴라로 명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명이란 게 이제 현대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이런 오지에 이런 이상황이 이제 그리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뭐 우리 현대인들은 도시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주말 되면 그냥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싶잖아. 뭐 산속으로 가든 바닷가로 가든 똑같은 거예요. 이 사원은 해발 3380m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5세 다라일라마에 의해서 167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684년에 이제 완성을 했고, 이때는 청나라 강희 황제 시대죠. 윈난성에서는 가장 큰 장정불교 사원입니다. 중국 한자식으로 하면 이제 티베트 불교를 장전불교라, 장전불교. 그리고 중국 불교는 한전불교라, 한자. 한전, 한전불교. 티베트 불교를 한자권에서는 장전불교라고, 중국 불교는 한전불교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이제 중국에 역경된 불교 전통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전해진 것은 한전불교가 됐고, 티베트로 전해진 것은 장전불교가 됐고, 그러니까 한전불교, 장전불교를 다 알아야지. 그래야 전체 불교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인도불교 또, 남방불교 다 알아야 돼요. 그거 하려면은. 그래서 뭐 저도 애람스럽습니다만은 뭐, 상자부 불교, 뭐 인도 불교, 장전 불교, 한전 불교를 이제 어느 정도는 저도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 부족하지만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 있죠. 인도에서 티베트에 전해진 불교를 장전 불교라고 이제 말합니다. 불교의 근본은 같아, 근본은. 그러나 색깔이 다르지. 한전 불교는 기원 전후의 인도 내지는 서역 불교와 중국에 전해진 전통이며, 그러니까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100% 인도 불교라고 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서역, 서역이라는 건 이제 이란, 파르티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오아시스, 이런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에 전해졌거든요. 장전 불교는 인도에서 기원후 7세기부터 전해진 후기 대승, 불교, 밀교 전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전불교나 장전불교 다 값진 인도불교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불교의 전통과 한족의 입김으로 티베트 불교를 선입견을 가고 보고 있죠.
지금 이제 중국이 티베트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를 갖다가 좀 이상하게 보고 달라이라마를 뭐 적대시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보면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본에서는 진즉 티베트 대장경이 이제 역이 되어 있죠.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단 송찬 임사 간덴 숨첼린 곰파 사원은 라싸의 작은 포탈라궁으로 일컬일 정도로 겔룩파 소속 사원으로서 이 지역 최대 티베트 사원이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도 한 네 개 파가 있는데 이 겔룩파는 개혁파예요, 개혁파. 이 사원에서는 티베트 달력으로 매년 11월 29일 이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상당수의 라마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고 동티베트에서는 한동안 티베트 불교가 이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로 활동이 보장되고 있고 다만 오명브라곤 같은 사원에는 수천 명이라 수만 명이 잘못됐네. 한 5만 명이 5만 명.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당국의 통제와 제재가 가해지는 것 같았고 상글리라는 이상향이 다소 이제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한번 가볼 만한 지역이라고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중앙 티베트만이 아닌 동 티베트 지역에도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달라이라마 성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티베트의 중앙지대 또 저 남쪽 뭐 저 서쪽보다도 이 동 티베트의 불교가 아주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고승들도 많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은 이제 남실크로드의 길목으로서 쓰촨성의 성도 청두와 이 운남성의 성도 쿤밍으로 통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이기도 했고 라싸로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티베트 자치주로 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그릴라는 윈난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윈난성에는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족들의 문화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야말로 티베트다운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티베트의 전체 인구는 한 천만 명 내외라고 하는데 워낙 지역이 넓어서 티베트의 영역은 광범위대하고 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은 광범한 지역을 넘어서 이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티베트 쪽에서 보면 이제 동티베트죠. 동티베트. 동티베트.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 이제 서쪽이죠. 서쪽. 티베트 쪽.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사천성, 운남성, 사천성, 감숙성, 칭하이성, 청해성 이 4개 성으로 이제 편입이 돼 버렸죠. 거기에 아직도 티베트의 그 티베트 불교는 응집력이 강해요. 보면 아주 그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 결집력을 보이고 있고 거기는 이제 중국 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는 저 인도에로 이제 가가지고 뭐 서양으로 이제 퍼져나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오명 브라곤이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5만 명의 티베트, 뭐라자면, 라마들이 공부하고 있고, 비구 중심, 라마 중심에. 그리고 이제 야칭스라고 있어요, 야칭스. 거기는 비구니 스님들 한 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거기.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동티베트 불교를 찾아서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